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수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먹고 음식물 처리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음식 맛도 좋아지고 바로 이제 건강에 대한 기대 효과도 이렇게 거기서 수반이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산성수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전극이 있고 마이너스 전극이 있는데 거기다 전기를 인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알칼리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높아지고 환원전이 쪽이 강해지고 그런데 이제 산성 쪽은 또 보게 되면 그거는 pH가 이제 산성으로 올라가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 쓰는 여러 가지 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알칼리예요. 알칼리가 산을 하고 만나고 화학적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뭐 머리를 감는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료들이 다 계면화성인데 그게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샴푸에 계면화성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물로 씻으면 잘 완벽히 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모공이 묻어있다 해갖고 거기가 화학적으로 산화를 시키고 그래서 가렵고 거기서 뭐 각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지 않습니까? pH 약은 5.5 정도는 약산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씻어준 다음에 이거 다 알칼리로 씻어요. 비누 성분이나 이런 게다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산도가 올라가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린스 같은 거 이런 거 발라주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화학적으로 원래 약산성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걸로 씻어주게 되면 미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알칼리 연소를 관리할 때는 산성수는 아스트르젠토 수렴제라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식약처로 넘어오면서 아스트르젠토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러니까 의료기에 있다 화장품이 접목이 될수 없다고 내가 그걸 억지로 띄워버렸는데 일본에서도 알칼리 온수기를 판매할 때 효능 효과가 알칼리수는 위장병 개통에 효과가 있지만 산성수는 피부 미용제로 쓰는 아스트르젠토 수렴제로 쓴다 이래요. 딱 명령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저 외국으로 수출한 이온수기에는 그것을 딱 표기를 해갖고 수출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수출한 국내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수는 이제 피부 미용에도 씁니다만은 또 요즘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린다든지 바이러스 질환이 앓고 있는 환자가 한명 있게 되면 전식구가 다 퍼지죠. 특히 이제 뭐 간염, 비형 간염이니 뭐 이런 간염들도 그 간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더 전파가 되냐면 이 수저. 수저하고 집에서는 젓가락, 그것 때문에 접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저 젓가락이 이름을 써놔갖고, 이건 아빠 젓가락, 엄마 젓가락, 아들, 딸 젓가락,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 젓가락이나 수저로 아빠가 먹다가, 다음 끼니는 엄마가 먹다가, 다음 끼니는 아들이 먹다가, 딸이 먹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 거기가 묻어있어요. 일반 그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묻어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옮겨다니면서 그 전파를 하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면서 이게 또그 다른 음식이가 이 타액이 묻어 있는 거기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뭐 찌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옛날에 보면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그냥 식구들 수저 넣어갖고 떠먹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런 거에 그게 이제 전파가 되죠. 그래서 한국의 음식은 굉장히 건강 음식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뭐 김치랄지 된장이랄지 발효 음식은 뭐 정말로 좋은 것인데. 이 식탁은 사실은 굉장히 후진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거기서 딱 놔두고 음식을 덜어먹는 수저나 젓가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내 입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도 음식을 집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후진화되어 있어. 나는 그런 거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수저나 젓가락이랄지 또 주방에 있던 행주 같은 경우가 가장 거기가 일반 저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끓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끓이고 이 산성수 물에다가 한 3분에서 5분만 담가 놓게 되면 다 그게 멸균이 다 돼버려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겨울철에 딸기가 더 많이 먹습니다. 딸기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과랄지 이런 것들은 다 깎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농약 뭐 버글버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양은 다그 껍질이가 있는데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산성수 물에다가
한 5분만 담가놨다가 먹게 되면 농약 성분과 다 완벽히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해, 살균, 또 비용, 피부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도움이 되는 산성수가 요즘은 이것도 활용법이 굉장히 대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성수 활용하게 되면 위생에도 좋고 또 알칼리수를 먹고 음식물 조리하고 이런 걸 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런 어떤 참 저 좋은 세포인 알칼리 연습입니다. 치료 사례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알칼리 연수가 그런 위장병 같은 4대 질환 많은 상태에 좋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변비 같은 경우가 이 위장 질환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건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변비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 임상 들어갑니다. 이미 그건 논문에서도 다 이 알칼리 연수물로 환자들한테 이래이래 적용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논문에 해가지고 지금 SCI급 논문에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그 4년 전부터 그 임상 준비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알칼리 연수기가 아까 위장병 쪽이 아니라 변비까지 해결된다.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거 먹어서 배설하는까지도 해결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변비 환자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노인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남녀노소로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알칼리 연수기가 이제 시장 규모가 그러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변비 이런 거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이러니하고도 병의 정도를 각 가정에서 자기가 그걸 측정을 하게 되면 혈당이 몇이다, 혈압이 몇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칼리 연수물을 생활을 하고 하루에 뭐 1.5리터, 2리터 정도를 먹어주게 되면 먹기 전에 혈당과 혈압을 재고 먹고 난 다음에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재게 되면 똑똑똑 다 떨어져요. 아예 다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광고는 못해요. 광고를 하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 타겟은 당뇨로 들어갑니다. 당뇨 환자들도 분명히 떨어진 걸 저희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의료기 허가 기준 자체가 임상을 했을 때 나는 그 처음에 알고 충격받았어요. 뭐 50% 60% 효능이 있어야지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35%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그거의 의료기로 적합하다고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알칼리 이온수는 이번에 환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했는데 65%가 효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과 과장이 야 이거 너무 높게 나온다. 이거 식약처에서 이거 그러면 이유를 밝히라고 하게 되면 또 이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간다. 골치 아프니까 이거 좀 줄이면 어떠냐. 그러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합시다. 하고 65%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닥터들도 굉장히 흥분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런 치료 효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알칼리 연수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몇천 명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요거 하나도 먹은 제품이 바로 알칼리 연수물이에요. 정말로 잘 샀다. 아주 유익하게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약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좋아져도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간이 안 좋아진다 할지 신장이 안 좋아진다 할지 다 그런 또 반대급부 현상이 있어요. 근데 물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어떤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천연물질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거예요. 물을 알칼리 이온수화 시켰다는 거. 거기다가 뭐 이렇게 환원 전이가 나오게 한 그런 물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소를 넣어갖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거, 이런 것들, pH를 알칼리로 올렸다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을 이온을 시켜갖고 이렇게 그대로 흡수가 용이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현존하는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천연과 인공물을 막론해가지고 가장 과학적인 거고 가장 극적인 물이 사실은 알칼리 이온수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딱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세상의 건강관리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것이 물을 통해서 하는 건강관리법이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생활을 하시라. 굳이 비싼 알칼리 이온수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깨끗한 물, 이렇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어주셨을 때는 건강이 정말로 그 건강으로 보호를 한다. 영국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물을 약처럼 먹어주라.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약을 물처럼 먹을 것이다. 근데 물 하루에 1리터 이상 이렇게 꾸준히 먹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하루에 1.5리터, 2리터씩 꾸준히 약으로 알고 건강 관리를 먹어준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걸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꼭 건강 관리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고, 또한 가지는, 책을 내가 썼을 때, 그 전편에도 내가 어렸을 때내 집의 가정 환경이랄지 나의 가정 환경이 다 거기에 노출이 돼 있죠. 나의 인생을 바꿨던 거. 그러든 현재 이제 산업사회고 경제사회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거기서 많은 효율을 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립이 돼야지 나머지 일도 수반돼야 할수 있는데, 모든 이런 것들을 요즘에 나는 안타까운 게그 결과만을 탐닉을 해가지고 결과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요. 거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한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막 그냥 뭐 정치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모두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칠어지고 싹해지고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훌륭하게 자기를 이겨나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접해 줄줄 알고 그걸 숭상했을 때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세상은 안정이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대접해 주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저도 이걸 보면 내가 제가 세일스를 했습니다만, 이 세일스를 하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세일스를 했다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감사하게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스를 해갖고 사업 기본 자금을 또 마련했어요. 거기도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거뜬히 갔다가, 야, 이거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그 시드머니가 돼갖고 어떤 기초를 다 닦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세상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려웠을 때도 자기를 입신 출세할 수 있다. 다 자기 앞날을 훌륭하게 다 개척하고 할수 있다. 다음에도 책을 쓰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결과만 갖고 잘난 사람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옛날에 부정한 방법으로 나쁘게 해갖고 벌었을 것이다. 나쁘게 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우리 애들을 현재도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문 학교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스펙을 쌓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보면 휴일날 이건 어디 가는 저녁 늦게까지 애들 싣고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우리 뭐 11시, 12시 보통 잠잤어요. 그리고 휴일날도 다 그렇게 애들 싣고 어디 가고 그 스펙 쌓으러 오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과정이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게 정말로 지금 봐갖고는, 저러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정말 내가 영업 세일즈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고 나를 믿어주고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는 그것이, 정말로, 할아버지가 그걸 해줘라. 그리고 내가 이 재산 다 잘못했고 까먹으면 어떠냐.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자기 관리. 정말 신앙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그 결과물이, 저기 시골에 있는 흙수저가, 이 첨단에는 서울에 와서, 거기더니 자립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알칼리 이온수를 통해 갖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알칼리 이온수는
바이오텍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회사고 굉장히 명망 있는 회사다. 그거든 지금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정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저는 옛날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8시 이전에 회사 출근하는 거의 그러고 8시부터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간 보고를 받고 업무를 협의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고 그런 경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누구든지 열심히 그렇게 초지일관 좋은 마음을 갖고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꼭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